안녕하세요. 풍류 공작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집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볼 건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요. 사실 도자기 전문 도구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겹치는 물건도 있네요. 근데 사실 이런 도구를 도자기가 아니면은 쓸 데가 없어요. 도자기나 조형, 조소, 이제 뭐 그런 작품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일단 한번 체험은 해보고 싶다. 근데 이런 도구들을 다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그쵸? 지금 보여드린 것도 이제 좀, 이제 이런 것들이나, 이게 흙을 이렇게 칠때 쓰는 건데, 이런 걸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대부분 도자기에서 쓰는 이런 도구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자기를 만드는데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아마 100%안 쓰인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실생활에서 정말 체험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도자기, 아까 보여드린 이런 도자기 도구를 샀는데, 이 도자기가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 다 어떡해? 그죠? 괜히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아, 물론 필수로 사셔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맛보기잖아요, 사실.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두번 만들어 보시고, 다시는 이제 도자기, 해보니까 도자기 나랑 안 맞아. 이제 그러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다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를 다녀왔는데, 다이소에서 이제 꼭 도자기 용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걸 사서 썼는데, 이거 나 도자기 안 해. 했을 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최소한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소한으로 비용을 줄여서, 최저 도구만 가지고, 이제 도구를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도구를 들로, 이제 기초 작업들을 하는 영상들을 계속 이제 찍어서 올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일단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일단 제가 다이소를 다녀왔는데, 다이소에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은 못 찍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랑 실제 이제 도자기에서 전용으로 쓰는 그런 도구랑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 오늘은 그 정도 시간을 가질 것 같아. 물론 도자기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이거는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도구도 물론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그럼 일단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갈게. 네, 일단은 제가 다이소에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일단은 자가 하나 있으면 좋죠. 자는 있으시면 안 사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 딱히 그렇게 뭐 엄청난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자라는 게. 그리고 이 붓도 처음에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요런 거두개 아니면 세개든 거. 요런 거 그냥 하나만 사, 둘 중에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하나만. 그리고 이거 밀대. 위에 오칠 밀대가 있고 고무나무 밀대가 있는데요. 이건 두개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예, 이게 두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두께가. 이 고무나무 밀대가 조금 더 이렇게 직경이 조금 더 작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건 손에 맞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 셀룰로스 수세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수세미가 이렇게 그 노란색 수세미 보시면 한쪽은 노랗고 바깥쪽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그런 것 말고 이렇게 단일로 된 것. 그냥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셔가지고 네, 하나는 이제 뭐 이제 작업 체험하실 때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설거지 하실 때나 청소하실 때 이제 그럴 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이쑤시개는 이렇게 집에 있으신 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 중국집에서 이게 이쑤시개를 주나? 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체험하실 때는 이쑤시개가 이 개수가 10개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바깥에 식당에 갔다 가셨다 그럴 때 그냥 사장님한테 양해 구하시고 그러니까 사기가 좀 잘 안, 난 잘 안 쓴다 이쑤시개 그럼 그런데 식당 같은 데 가셨을 때 양해 구하시고 그냥 한 열 몇 개 가져오세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거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밑에가 실리콘으로 된 이제 주걱이나 스크래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이런 모양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회색으로 된 걸 사셔도 되고 가운데에 있는 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널찍한 그런 걸 사셔도 되고요. 이거는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손에 익는 게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손에 익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은 다른 형태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 밑부분 있죠? 밑부분. 날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너무 말랑말랑한 건 안 돼요. 약간 만졌을 때 이렇게 딱딱한 탄력이 있는 좀 단단한 느낌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너무 말랑말랑한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실리콘 스크래퍼 주걱만 사지 않으시고 약간 단단한 느낌의 네 이런 걸 사시면 돼요. 실리콘 알뜰 주걱 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부직포 행주는 많이 보셨죠? 이거 뭐 여기 메이드인 저머니 유명한 거.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이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대체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행주가 집에 필요하시다 이런 행주가 그러시면 하나 정도 사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사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작업을 못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왁싱 패드. 이게 수세미. 아까 제가 수세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 집에 수세미 있다. 그러나 수세미 사기 싫다. 그럴 때는 요거. 요런 거 하나 사두시면 뭐 차에서도 쓰고 뭐 그러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한 장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면봉은 집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있을래나? 이거는 그냥 없으시면 사세요. 이건 면봉 같은 거는 사실 집에 놔두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없으시면 사고 사시고 예. 그리고 이거 이 치실이 제가 여기 다이소를 갔는데 다이소에 낚싯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낚싯줄도 이따가 제가 쓰는 법을 보여드릴 텐데 낚싯줄을 못 구하겠다.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낚싯줄이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거 한번 체험하겠다고 낚싯줄을 사실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낚싯줄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근데 난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낚싯줄을 구하기가 어려워. 조금 이게 사기가 애매해. 그러실 땐 그냥 치실을 사세요. 치실을. 이건 제가 나중에 쓰는 법을 조금 있다가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카라비너 이거는 정말로 옵션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옵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사시면 되는데요. 카라비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손을 걸고 있죠. 검지손가락을. 이 검지손가락이 그러니까 본인 손에 검지 손가락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너무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카라비너 정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굳이 사실하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혹시나 해서 찍었는데, 나무판이 몇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었는데, 이게 도마라던가, 이런, 여기 보시면은 대나무, 혹은 여기 옆에 고무나무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면은 약간, 뭐랄까, 코팅된 듯한 느낌의, 이제 그런 느낌의 재질이잖아요. 이게 사실 나무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기를 좀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건 혹시나 해서 뒤에 말씀드린 나무판을 구하지 않을 경우, 구하시지 않을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대안이 있다. 라는 느낌으로 일단 한 장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구두주걱. 구두주걱 필요하시면 사세요. 이거 구두주걱이 필요하다. 난 있으면 쓴다, 구두주걱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40cm라고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난 구두주걱이 필요하고 하나 살려고 했었다. 그러면은 요거. 길이 약 40cm 정도 되는 거. 요걸 하나 사시면 돼요. 이것도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사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필요하다, 생활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세요. 네, 이 정도가 이제 다이소에서 제가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최소 필요한 것들이겠네요. 이 중에 물론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하면서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동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 다이소에서 이제 쇼핑을 하셨잖아요. 그럼 집에 가실 때 메로나 하나 사드세요. 메로나.